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무볶음나물 한번 해볼 텐데요. 제가 추석 명절 때 여름에 매운 무로 콩나물 무볶음나물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. 매운맛을 좀 빼기 위해서 제가 소금을 넣고 조금 절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겨울 거는 볶아놓으면 맛있거든요. 그래서 절이는 과정 없이 바로 볶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크지 않고요. 좀 자그마한 무고요. 그람으로는 한 800g. 저는 오늘 반만 쓸게요. 한 400g만 쓰겠습니다. 초록 부분은 생 재래기 할 때 쓰고요. 그리고 흰 부분으로 쓰겠습니다. 자, 먼저 한번 채를 썰어 볼게요. 무를요, 볶으시면 되는데요.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좀 넣으시면 돼요. 들기름입니다, 저는. 한 스푼을 넣고요. 이거를 조금 볶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조금 한 3분 정도 볶아줄게요. 여기다 물을 부어주시는데요. 혹시 참치액 같은 게 있으시면 그냥 맹물 부으셔도 돼요. 근데 만약에 참치액 같은 거 없으시면 멸치 육수를 좀 한 컵 부어줄게요. 이렇게 하면 맛있거든요. 멸치 육수를 부어주면은요,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무가 달고 맛있지만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 무가 좀 매울 때도 이렇게 멸치 육수를 좀 써주시면 더 훨씬 맛있거든요. 여름에 무가 매울 때도요, 멸치 육수를 좀 써주시면 좋아요.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육수 없어도 되고요. 그냥 맹물에 하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. 여름 무는 제가 매운맛이 있어서 소금에 이제 절여서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가을 겨울 무는 굳이 꼭 안 절이셔도 되고요. 이렇게 불을 조금 낮춰줄게요. 뚜껑을 덮고 한번 퍽 익혀줄게요.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익으면 아마 무가 익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만 익히고 하겠습니다. 무가 익기 전에 간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익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적거리면 부서지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이 안 뒤적거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간을 좀 할게요. 멸치 육수 넣었으니까 그냥 소금으로만 간하겠습니다. 조금만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국물 간을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한번 섞으신 다음에요. 이 국물 간을 보시고 국물을 약간 간간하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. 국물이 졸이면서 이제 무로 이제 간이 다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무가 맛있는 철이니까 이대로 볶아 놓을게요.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. 이 물이 너무 졸여서 타면 안 되니까 타지 않을 정도로 불을 낮추고요. 그리고 조금 익혀주겠습니다. 한 8분 정도 끓였는데요. 중간에 물이 좀 적다 싶으면 조금 더 보충해도 돼요. 두꺼운 냄비와 얇은 냄비의 차이인데요. 얇은 냄비는 물을 빨리 사라져요. 근데 두꺼운 냄비는 이렇게 불을 낮춰서 뚜껑을 이제 덮어놓으면 수분이 조금 온건하게 좀 오래 가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저는 아직 끓여도 물이 이렇게 좀 남아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얇은 냄비를 하실 경우에 물이 좀 중간에 없다,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냥 맹물 조금만 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불을 끄겠습니다. 미리 간 다 하셔갖고 볶으셔야지 무가 좀 덜 부셔지거든요. 무볶음나물이 완성되었고요. 무볶음나물에는 마늘, 쪽파 이런 거 없어도 돼요. 소금을 위에다 조금 뿌려주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무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